17절까지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데요. 한창 시간이 걸리니까 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우리 이제 강의에 나가니까 순서 아시죠? 미리 한 번씩 한번 딱 읽어놔보세요. 자주 보시면 좋은데 그게 잘안 되니까 읽어놔 보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 절씩 해 나가도록 합니다. 23장도 똑같아요. 23장도 십계명 가운데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세부적으로 율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고 모두가 죄 가운데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의 나라로 떨어지는 거니까 23장을 통하여서도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3장 1절부터 해 나갈게요.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서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허망한 1절 치세요. 허망한 풍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근거 없는 소문 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릇된 증인, 알지도 못하면서 증인의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 증거, 허망한 풍설 이런 것들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죄 없는 자를 향해서 죄 있는 자처럼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율례를 십계명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은혜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인간의 세상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노릇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뭘 떠든다는 거예요? 허망한 풍설, 악인과 연합하여 무능함하는 근거 없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얘기였고요. 이걸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보자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허망한 풍속 그것은 거짓 복음 말하지 말라 그 얘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지켰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독사의 새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거짓 복음이 얼마나 수많은 영혼을 파괴하고 많은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파괴하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무거운 짐만 져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보겠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 심판하는 데 어떤 것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그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서 재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재판하는 데 있어서 송사하는 데 있어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 얘기는 인간의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 제일 나쁜 게 여러분과 내가 가장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언제면 인간의 감정에다 호소하고 내 감정에 충실했을 때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별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에 따라 행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송사할 때도 다수를 기준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송사할 때 약한 자를 도와준 것도 인정해서 하지 말라. 감정에 의해서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서 다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영으로 풀어보세요. 영적으로. 그러면 다수를 따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육신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얘기할 것이 없어요. 너는 안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라. 그럼 여기서 다수, 그렇게 얘기하면서 송사 다수를 향해서 감정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육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말라.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 말라. 감정이라는 것이 누구에 대해요? 육신에 속해 있는 자로 고린도전서에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뭐에 대해요? 시기, 질투, 분쟁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송사할 때 어떻게 해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송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럼 올바른 송사 재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재판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으므로 죄인도 의인이 되어진다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송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다.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송사란 여기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은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인된 삶을 향해서 그들이 재판을 해나가는 그 삶 속에 뭘 따라하지 말래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정을,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보다는 다수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이 세상의 힘이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때도 어느 교수님이 예, 말씀을 하셨어요. 2단, 3단 들었던 어떤 얘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 큰 무리를 쫓아가라. 그러면 무방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옳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그래도 쫓아간다면, 큰 무리가 따른다면, 그래도 뭔가 있어서 크니까 괜찮고 안전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13절 쳐보세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 이것을 다수를 얘기를 해나가고 있고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다 율법을 갖고 있었잖아요. 모두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매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어땠어요? 복음이 편만에 있는 그 세상 속에 와서 복음 증거하다가 매맞아 죽었다. 그 얘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해 나갔을 때 이해하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데 예, 율법을 가지고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복음 하나가만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들이 믿어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수로 송사하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다수 부정한 것 그것을 무엇으로 지금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어서 두어하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특별하게 그렇게 사랑하고 특별하게 사랑해가지고 재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편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고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공의다 공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주인이나 종이나 지식이 많은 자나 미련한 자나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 말이에요. 누구나에게 다. 제 아래에 있으니까 누구나에게 다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공의라는 거예요. 왜 공의였느냐? 죄값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 죽어주시고 율법 지켜야 우리가 의로워지고 영생을 얻는데 율법 지키셔서 그걸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위해서 왔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아느죠? 하나님을 아느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의, 공의, 도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야지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재판, 공의 그렇게 얘기하면 잘되고 잘못되고 아니 세상은 다 잘못됐거든요. 다 죄 아래 있고 심판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를 충족시키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공의에서 공의로 인하여서 의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지켜내야 되는 것을 지금 이게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세상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율법으로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율법을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키고 지키기를 원하는데 지켜지지 않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행위는 다 누가 와서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4절 보겠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가든 반드시 사람에게 돌아가 봐요. 우리가 죄가 있어가지고 참 신기한 건 좋아할 일에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되잖아. 난 영혼 기뻐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속이 뒤틀리더란 말이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있는 여러분과 나는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발견해? 정말 죄인이라 이것을 깨닫는다.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이 왜 남이 그래 욕할까요? 나 잘났고 그거 가르쳐줘서 저희가 이제 안 하는데 봤어요? 원수면 얼마나 미워요. 언제든지 망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혼나야 되는데 언제든지 자기 밑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습성이 누구예요? 죄인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남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자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기심, 이기심, 욕심, 탐심, 그것 때문에 남을 이웃을 미워하는데 내 원수의 길을 잃은, 그러니까 소나 나귀 잃어버리면 더 좋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면 반드시 사람에게 돌리지다. 그럼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처가 날 때가 왜 사람이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오해할 때도 많고 그렇죠? 오해할 때도 많으니까 왜 상처를 못 안 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할 것은 은혜를 구하는 거고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더모되어지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 축복하려니까 내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축복을 빌어줘야 되잖아요. 그거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안 해본 사람은 그 아픔을 몰라요. 정말 상처나서 아파서 네, 미운 사람 하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요. 그렇게 어렵다. 눈물 날 정도로 어렵다. 아, 내가 속이 좁아서요? 아, 봐요.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수가 누구냐? 여러분과 나라. 자, 로마서 5장 10절 보세요. 이걸 역사적으로 사건으로 풀어내시고 어디로 풀어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으로 풀어내는 거 마땅한 거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수였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소나 나귀는 부정한 짐승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다 그 얘기죠. 근데 반드시 누구에게 돌려보내요?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치세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지 인간이 누구를요? 특별한 거 아닌데도 미움이 오니까 그 기도가 그렇게 어렵더라니까요. 근데 원수의 나귀 소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가져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겠어요. 우리는 그런 인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자,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졌어. 이제 또 꼬꾸라졌네.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엎드려진 것을 보고는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서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삼가 버리지 말고 그를 도와서 그 짐을 어떻게 덜어 짐 때문에 무너져 있으니까 그 짐을 어떻게 덜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미워하는 자의 나귀. 그럼 나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수도 없이 했어요.
부정한 짐승이다. 그러면 부정한 짐승, 죄인을 상징하잖아. 죄인인 여러분과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러면 이 짐을 덜어줄 자가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고 품고 돌아다니니까 죄를 인해서 저주가 임해서 땅이 무너져요. 엉겅퀴가 났다, 가시가 났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했어요. 십계명 다 지키면 축복인데 십계명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저주인 거죠. 그래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떨궈내게 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 지쳐 쓰러져 있는 거, 나귀가 누구예요? 죄인을 상징하고 여러분과 나를 상징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죄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율법의 죄짐에서도 우리는 풀려난 자다. 이제 죄짐 끌려놨다, 그렇게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는 복음으로 율법의 멍에 벗어났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비록 우리 안에 양심의 죄에 입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인하여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끝난 것을 믿는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 얻어요? 양심의 자유 얻었네. 그 얘기가 뭐예요? 네, 내 안에 복음을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던 믿음을 내가 가진다. 그건 성령님께서,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내 말이니까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네들에 대해서 준 거니까 이 말씀이 풀어지면 여러분에게 가슴에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도장을 찍으셔서 믿음의 풍년자가 되어지는 거고요. 설마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어지면 조금 더 기다리시고 공부하는 대로 들어오시든가, 아니면 절대 안 믿어진다 그러면 불택자인지 모르겠지. 하지만 세상 말 하지도 않고, 그죠? 세상에 우리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 믿겨지게끔 되어졌어요. 그게 능력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은 찬양을 좀 이렇게 힘있게 은혜를 많이 끼치는데 전 이제 찬양을 많이 안 해가지고 복음성가 몰라요. 할래도 박자도 안 맞아요. 네, 찬양도 잘 이제는 많이 안 해서 네, 잘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는 네, 저기 8시에 정각으로 말씀 들어가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보세요. 6절이네요. 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하지, 공평치 않게 할, 공평하게 하라. 이렇게 어렵게. 공평하게 하라. 가난한 자라고 봐줄 거 없다. 그러면 이런 건 영적으로 풀어봐요. 가난한 자, 죄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거.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7절 보세요.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그러면 거짓이 뭐예요? 거짓된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짓된 게 뭐인데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죄 없는 자를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 없는 자를 죽인 자가 누구예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누구예요? 이 땅에 무죄한 자가 어디 있고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인인데 의인을 누가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악인인 것을 드러내요.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죽인 자들인데 하나님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4절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저 죄를 죽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47절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해가 잃어버, 해가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점점이 뭐요? 시장이 찢어지잖아요. 우주의 지대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뭐랬냐면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해를 잃어버려. 빛을 잃어버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었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며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길이 열려서 휘장이 찢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는 건 쉽지 않은데 어쨌든 다시 보세요. 그래서 7절에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누가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일 것을 누나들 예언했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당하고 예수를 죽인 그들은 죄인이다,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물 주지도 말고요. 뇌물을 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이 뇌물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느냐. 구원을 얻는 것은 뇌물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 공로를 인하여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뇌물은 온 사회를 병들게 하고 법과 정의가 아닌 네, 돈을 인하여서 위력을 발휘하는 것, 그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천국은 뇌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가겠느냐?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뭐 사래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2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인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그 여호와 속에 누구 있는 거예요? 예수 있다. 그게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며 기름진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너희는 길을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원히 사는데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40장서부터는 복음의 시대를, 39장까지는 심판의 시대를 얘기하고 40장서부터는 예수가 오셔서 복음의 시대가 어떻게 되어질 거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55장의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것이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솔로몬 꿈 그림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와요? 결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하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3장 8절 뇌물에 대한 얘기, 그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힘, 명예, 능력, 권세,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거저주시는 영원한 언약, 누구를 바라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내가 잘못했어요. 그거 울고불고만 하는데 울고불고만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의 법이죠. 세상. 예수 안 믿고 아무거 안 믿어도 죄 지면 그렇게는 큰일 나는데 요것 때문에 내가 죄값 얻으면 어쩌나. 다 회개한다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로 집중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돼. 그러면 회개도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은 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제사함, 그래서 씻음을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그럼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왕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송.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니까. 내가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때로는 환경과 여건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어떻게 됐든지 예수를 믿게 해서 교회 안에 와서 이제 육으로 왔다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장원에 가서 오늘 카트를 했잖아요. 카트를 했는데 이장원 언니가 나보고 모르는데 언니 이 노래를 들어봐. 네. 뭔데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근데 부자게 부자. 근데 뭐 무슨 그렇게 구성지게 그냥 그런데 나보다 훨씬 젊으셨죠.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내가 늙었는가 보네. 이런 말이 공감이 간대. 공감이 가고 참 자기 마음에 감동을 준대.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랬어. 아, 감동까지는 줄 것도 감정은 흔들지. 잠시 잠깐 감정은 흔들 수는 있겠으나 감동까지야 뭘 받아. 예? 막 허무하니 뭐 서글프니 뭐 이랬는데 거기서 또 감동까지 받을 것까지는 내가 없다 생각한다 그랬더니 어머 언니 그렇지 그래 그러면서 또 다른 노래를 하는 아, 그런 세상 얘기해.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없으셔서 원장님 그 안에 원장님 안에 예수님이 없으셔서 세상의 공허를 감정이다 그 옅은 가장 연약한 감정이다 바꾸시면 더 험한 것 가면 갈수록 더 험한 거죠. 그러면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원장님이 무너지면 원장님 한 분이 무너지면 남편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언니는 무슨 노래 해? 아 나야 예수님 찬양이나 하지 뭘이야. 나 그런 거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참 육이 있으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이게 죄짓기가 쉬운지요. 여름이니까 저희 집에 앞에 미싱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밤마다 뭐하냐면 내 나이가 어땠어요? 맨날. 근데 나도 모르게 설거지하다가 내가 뭐하냐면 내 나이가 어땠어? 아니 그렇게 쉽게 들어와요? 그게 그렇게 쉽게 들어와요? 예전에 교회에서 놀러를 갔는데 차에서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쿵짝쿵짝해서 그것도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는 노래를 해요. 갈 때 하루 종일 들었죠? 난 그런 걸 구경을 안 해봐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사람들이 춤추는 게 왜 그렇게 재밌는지 웃어 죽겠고 재밌어요. 근데 반쯤 가니까 나중에 이제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올 때는 다른 차를 탔어요. 밤새껏 그 흔드는 노래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라는 것이 무너지기가 쉽고 쉽게 접촉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 아니 몸부림을 전 집에서도 상당히 몸부림을 치거든요. 몸부림을 굉장히 치고 주님과 같이 하려고 늘 하려고 하는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뭐 그것이 얼마나 흥이 나는지 꿈짝꿈짝 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워서 정신 차리는 그런데도 아마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 거저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다른 신의 택자들을 향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택자를 찾아서 선물로 오시는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시켜서 성령 받아서 아니면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들었을 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훔쳐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령이 왔다. 그죠?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거듭난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이후 구원의 확증을 인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로 어둡게 하고 밝게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은혜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왜 그렇게 서글퍼지는지 알아요. 마음을 왜 그렇게 서글픈 것이 그렇게 좋고 그냥 그것이 그렇게 그냥 좋아서 거기다
원장님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 서글픔에다 그 감정 그렇습니다 유행과 가사가 쫙콕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원장님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랬는데 남편도 자식도 내 마음도 내 뜻도 내 마음도 안 되면 누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고 분명히 원장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원장님의 인생을 당신이 주관해서 사는 거 아니죠? 그건 확실히 알겠죠? 그랬더니 정말 내 마음대로 당신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을 찾아가셔야 돼요. 아이고 또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60, 70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예수 있는 사람들과 예수 없는 사람의 가치관은 하늘 같다.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오늘 가고 내일을 향해서 가는 것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면 좋겠나이다. 아, 그러는데 그분들은요. 큰일 나는 줄 알죠.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향해 더 생명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도모해 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기죽고 그리고 살아가고 하늘과 땅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죠. 그러면 사도들이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 가진 자들이 안수했다는 그럼 뭘 안수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수하는 거죠. 복음을 안수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가로대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20절 베드로가 가로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여 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죄인이니까요. 그죠? 이 도에는 복음에는 내가 관계할 것도 없고 분깃 얻을 것도 없는 자야. 그 얘기죠. 2절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마술 하니까 사단에게 꽉 잡힌 자라는 거죠. 그죠? 마음이 너는 악독해서 가득해서 불의에 사단에게 메인바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8절을 통해서 뇌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에 의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지 인간의 수고와 애씀을 힘과 능력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 즉 나그네의 정경을 안다. 나그네의 형편을 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졌도다 너희가. 근데 누가 구원했어요? 예, 유월절 어린 양이 구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가난한 자에게 송사하는데 거짓 증거하지도 말고 공평하게 판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해석을 푸는데 뭐라냐면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주신 선함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어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연약한 자들이 아픔이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향하여서 같은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서 누구를 경외하기 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욕해요? 예수님 욕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뭐 방치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루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때시 가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잘못 전거되어지므로 때로는 시험이 되어지고 때로는 고난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봅니다. 10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풀면서 이제는 절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절기에 대해서도 또 애굽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10절. 너는 6년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서 그 소산을 거두고 7절, 11절. 7년에는 갈지 말고 묶여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니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자, 첫 번째는 10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가지고 세부 사항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소산을 거두고 11절에 7년을 경작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묶어두라. 그럼 6년에 농사 짓고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수는 이 세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 그래서 6은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세상 임금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노동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6년이 끝난 뒤 7년째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을 누리라. 안식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년이 끝난 뒤 7년째는 이 세상의 수고와 고통과 슬픔이 종식이 되고 참 안식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참 안식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안식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요. 안식년을 늘 지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 육신도 벗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육이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볼게요. 12절.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 7일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고 내 계집종과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쉬리라. 그러면 소나 나귀나 계집종, 계집종의 자식, 나그네 다 죄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죄인들이 언제 쉰다고요? 6일 동안 일하고 죄인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땀을 인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이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근데 이 안식이 언제 깨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와서 깨지잖아요. 이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향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안식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를 이뤄간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23장 1절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12절까지 모든 말씀을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도 들리지도 말게 할지니라. 그럼 이 계명은 1계명과 2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은 이미나도 죄 가운데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내가 누가 우상 숭배하느냐? 탐심이죠. 탐심. 마음의 욕심. 그래서 이것이 다 어디로 떨어져요? 배. 먹고 마시는 것이 신이 되어져서 우리에겐 돈이 우상 숭배가 되어진 것을 신약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려운 것이 육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돈을 이렇게 초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사랑하는 뭐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들이 시험 보면 시험 때문에 주위를 뭐 밥 먹듯이 빼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신념인 거죠. 믿음 아닌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주어져서 생명을 보내시고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감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되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때리시는 것이 아닌가? 어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하시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 일을 행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은사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처럼 감정이 단순한 사람이 있기 힘들어요. 사실. 얼마나 쫓아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 그렇게 특별하게 뭐 남한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을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런 주제도 안 돼요. 왜? 늘 시골에서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가난한 삶인지 얼마나 슬픈 삶이고 아픈 삶인지 너무나도 뼈저리기 때문에 모든 인생 속에는 다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어려서부터 가지고 태어났고 살았고 그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한 그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사람이 죄를 져도 설마 그럴까? 그러지 함부로 정죄하자. 그게 안 돼요, 저는. 우리 오빠들의 삶, 우리 아버지의 삶, 우리 엄마의 아픔의 삶, 모두 한게 가난의 삶, 이런 모든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그렇게 많은 혼났어요. 집사 때 훈련 연년연도 그렇게 맞을 수가 있었어요. 허리가 시들어져요. 근데 저는 그걸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의 세계를 보내시려고 저를 그렇게 훈련 집사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기도를 해줬구만. 네?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저를 인도하시게 한 훈련이었다. 저는 그 한 부분을 모두 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인정을 해나가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슴이 뚫어지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지치고 거렸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영혼을 어디서 채우냐고. 내 영혼이 채울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정말 여기셨고 물론 예전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만 저를 이 말씀의 세계로 보내셨구나. 그런 거 너무너무 많이 직감하죠.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여기서 우상 숭배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 그럼 너는 그럼 목사님은 아니 그러면 여자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는 거고 나도 있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우상 숭배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연약한 부분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하늘과 오늘 제가 점심 가서 그랬죠. 하늘과 땅인 것처럼 여러분이 때로는 실력이 연약한 자인 것 같아도 실력이 있는 자고 믿음이 있는 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대로 여러분과 내가 오시면 자 그러면 안식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볼게요. 주님 안식이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잃었다 그랬어요. 근데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형적인 안식이 창세기에서 2장에서 있었던 거고요. 모형적인 안식, 실질적인 안식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중간에 그림자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이 안식이죠. 노예에서 출발되어졌던 그들이, 종으로 있었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구원이고 안식이다. 그 모형으로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이사야 시대를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70년 포로되어졌던 것, 그것이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거죠. 그것이 실제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로 왔는데 이것도 실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실제 온전히 안식은 언제 이루어?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그 사건이 하나만 남은 거죠. 그럼 그 사건이 이때까지 뭐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재림의 사건을 가지고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할 때는 성경이 다 있는 거죠. 출애굽에 대한 거, 바벨론에 대한 거, 신약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셔서 하신 거, 사도들이 했던 그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증거되어져 나가고 있죠. 그 구약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그렇죠? 자손 준다 그러더니 애굽의 종로를 타는데 노역이 심했는데도 출애굽할 때 60만 명을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주었다. 가나안 땅 준다 그러더니 여호수아 시대 들어가서 자손 뭐 줬어요? 가나안 땅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주었다. 다윗 왕을 세워서 왕 주신다 그러더니 다윗 왕을 세우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다윗의 시대는 그 주변의 나라를 다 먹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를 다 이겨가지고 많은 나라가 다윗의 시대에 속국이 되어져서 세금을 거둬들인 가장 막강한 나라가 다윗의 나라. 유대인들이 뭐 바라는 거예요? 다윗과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나라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랬는데 로마를 때려부시면 세계를 때려부시는 거니까 로마 때려부시라고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빨리 그런 짓 하지 말고 귀신 찍고 병든 짓이다 그거 그만하고 빨리 누구예요? 예, 로마를 때려부시라고 가룟 유다가 뭐예요? 예, 예수님을 판 거예요. 팔므로 말미암아 화가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를 향하여서 예,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를 예, 이기게 할 줄 알았는데 웬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영과 육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 주일날 했잖아요. 육이요. 의문이요. 율법 그렇게 철저히 지켰는데 죽으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 죽이는 사건으로 로마 70년에 로마가 망해지죠.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다 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역사 속에 안 이루어지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잃어버렸는데 무화과 나무가 꽃이 필 때가 되어지면 잎이 필 때나요? 꽃이 필 때.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는데 여름이 되어지면 이렇게 파랗파랗게 낳고 잎사귀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 그림자예요. 이스라엘에는 나라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일컬어지고 그때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 벌써 몇 년 전에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 미국이 김정일이가 어디예요? 미국에다 폭탄 터뜨린다고 난리잖아요. 어느 날 언제 어떻게 해? 하나님 주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세계가 뒤집어질 때는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네들이 죽였기 때문에 어느 날 복음의 눈이 떠지고 성경의 조명 안에서 일어나면 유대나라 복음들은 한순간인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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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복음을 갖고 있었던 자가 영적으로 깨서 지금도 이슬람에 있는 그 성전이 거기 저기 그거 찾아야 된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들의 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것인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그 역사대로 이루셨어요. 확실하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알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다. 그럼 영적으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실질적인 역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을 했던 그 말씀 영적인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가 2016년대에 오셔서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 속에서 안 믿어진다? 그건 딴 거 증거했으니까 안 믿어진다. 딴 거 먹는 거 쑥 먹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그렇잖아요. 오늘도 생명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그 말씀이 듣지 않나요? 오늘 많이 했는데도 시간이 8시서부터 해서 그렇구나. 제가 기침을 많이 하고 콧물을 흘려서 여러분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절기도 해야 되는데 1시간 했거든요. 55분 했으니까 이걸 끝나고 다음에 절기 할게요. 제가 이게 막 이렇게 기침할까봐 막 염두에 두고 막 콧물 나오고 막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금요일 날도 감기가 안 나면 그때는 박인진 전도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해서 너 좀 서라 그랬더니 안 쓴다니. 전도사가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에임이라 말을.